서울시장 얘기 좀 할까요? 굉장히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불안하죠? 언론에서는 계속 뭐 찰스가 뭐 1위를 달린다. 안철수가 될것 같습니까? 국민의당 후보는 사실상 윤석열에 가려갖고 국민의당 존재감도 없어요, 지금. 지금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격적으로 후보를 띄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박영선 장관도 나온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유일하게 출사표를 던진 거는 우상호예요. 그러니까 우상호 한 명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어떤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단결하면요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장이라는 선거는요 자네들은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올라가래요. 그렇죠?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적어도 지지층 결집의 싸움의 선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래갖고 가장 혐오 정당의 수치가 높은 국민의힘에다가 투표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면 정권 심판론이 통해요. 대통령 선거면 정권 심판론이 통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요, 지지층 결집이고 조직력 싸움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 문재인 정부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위기를 어떻게 잡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김어준 총수가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아마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어준 총수의 빈자리가 느껴진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시동을 걸지도 않았어요. 내년 재보선 4.27 재보선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단 하나의 카드도 쓰지 않았어요. 카드도 쓰지 않았고 저쪽은 미리 정권 심판론 내밀고 자기네끼리 안철수니 뭐 나경원이니 오세훈 지네끼리 띄우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시장 누가 되나? 나경원이나 오세훈이에 대해서 혐오 수치가 낮을까요? 국민의힘이? 서울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나경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4.15 총선에서 심판을 했죠. 1년 전 4월 총선, 1년 전 4월 총선과 지금의 4월은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죠. 왜?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어떤 변수가 있어요. 1년 전의 민심과 지금의 민심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온도 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있어요. 국민의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래갖고 문재인 정부를 안 찍고 국민의힘을 찍는다? 그들의 바램이에요. 그건 그들의 바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비책이 있냐? 일단 지지층 결집하는 게 중요하죠. 지지층 결집은 별거 없습니다. 분위기는 김어준 총수가 잘 띄어요. 그렇죠? 우리 민주시민들이 대동단결해서 또다시 4.15, 어게인 4.15를 만들면 돼요. 내가 있잖아. 어게인 2020을 만들어서 4.15 총선에 선거 풍토를 만들면 돼요. 으쌰, 으쌰, 응? 어?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는 구호를 만들고 우리가 하면 으쌰, 으쌰 하면 되는 거예요. 어게인 4.15. 적폐청산이라는 말보다는 민주정부의 서울, 그러니까 단 하나의 뭐 국정과제를 만들어서, 그쵸? 진짜 국민의힘은 국정을 파탄내는 자들이에요. 응? 대동단결하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응? 저런 어목했던 군사정부 시절에도 정권을 빼앗아 왔던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민주 시민들이에요. 응?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요, 정치에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작년 4.15 총선에서 우리가 대승을 할수 있었던 거는요, 조국 장관 검찰 사태 때, 한 발짝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초항쟁을 시작으로 대동단결을 하면서 표가 응집해서 그게 4.15 총선의 심판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에 또다시 준동이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면 또다시 반성하지 않는 국정농단 세력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맡기겠습니까? 이게 먹힐 거예요. 박근혜를 떠올리게 해라. 내년 선거 전략은 박근혜를 떠올리게 해라.
또다시 국정농단 세력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주겠습니까? 박근혜를 떠올리게 해라. 박근혜의 혐오 수치는 80%다. 박근혜를 떠올리게 해라. 어게인 4.15.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이제 여기서 민주당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정권을 잡고 있으면요,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박근혜를 창피해하거든. 박근혜는 대통령의 의미가 아니라, 박근혜에게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측은지심. 박정희에 대한 18년간의 공주 역할에 대한 측은지심. 플러스, 무능.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최순실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박근혜를 떠올리게 하면 최순실이 떠올려요. 거기에 창피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는 측은지심 플러스 창피함 플러스 최순실이 떠올리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보면. 그렇죠? 정권을 잡고 있다는 큰 힘은 뭘 얘기하냐면요. 민주당은 얼마든지 모멘텀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때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이요. 전 국민에게 과감하게 여러분들, 뭐 이미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뭐 선별적 지원이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뭐 선심성 선거용이라고도 신경 쓰지 마. 정부가 할수 있는 걸 하면 돼.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준다 그래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부가 할수 있어요. 민주당이 할수 있어요. 비판? 필요 없어.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2월달 설 전에 지급하겠다라고 한방 날려. 그러고 나서 전 국민이 4인 가족이면 400이 들어와. 그것도 지역 화폐로. 설에 풍족하게 지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설 민심이 확 바뀌는 거야. 야, 이렇게 1인당 100만 원씩 받으니까 그래도 설 풍족하게, 응? 셀수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은 딴 나라에 비해서 잘해. 그리고 미국도 뭐 600불 60만 원씩밖에 안 주는데 우리나라는 1인당 100만 원씩 줘. 정권을 잡고 있다는 것은요, 정책에 의해서 얼마든지 민심을 수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정권을 잡고 있다는 거 어때요? 많은 자영업자들과 민간 서민들이 힘들어하죠. 왜 그러면 서울시 선거는요, 결국은 서민이 어느 층을 지지하냐. 서민층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게 해야만 이기는 선거예요. 어차피 강남 사는 사람들의 50%는 저 국민의 잣을 지지하고 나머지 강남에서도 30%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서울의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요. 시민들이 당장 살기 힘들지만 희망을 주면 돼요. 바로 그게 정치예요. 정치는 국민들에게 포기와 좌절을 주는 게 아니라, 정치는 국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국가가 있다. 존재감을 드러낼 때 바로 그게 정치예요. 민주당 180석으로 할수 있어요. 우리 대통령? 못할 거 없어요. 신년사에서 분명히 좋은 말씀이 나올 거예요.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민 여러분 힘드시죠? 끝까지 이 정부는 자영업자들과 힘들어하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한지원금을 푸는 방법도 있고요. 은행의 대출 이자를 보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셧다운 당했는데 왜 은행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든지 정책으로 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더라. 국가가 빚을 져야 된다. 가게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공요금 50% 전액.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든 공공요금을 50%로 낮춰주겠다.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권의 위력이에요. 홍남기도 민주당이 압박을 하면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응? 그렇죠? 여러분들을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비판받을 일도 없어요. 주가는 3000포인트 찍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대회 신임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요 현실화되게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향해서 힘을 실어주고요. 이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로 만들면 지금이야 저쪽에서는 막 10명이 나오죠. 나국상 뭐 오세발이 뭐 금태섭 안찰스 막 명단이 많으니까 계속 서울시장 선거하면 저쪽이 이목을 끄는 거죠. 부동산 정책 올해 뭐 30몇만 호 공급한다. 조중동이 앞장서서 안철수를 띄우고 막 난리를 치니까 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민주당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이기면 돼요. 이길 수 있어요. 4.15 총선 180석 얻을 거라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예상을 했어요? 없었잖아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있잖아. 바람을 일으키자. 바람을 일으키자. 예. 바람을 일으키면 된다. 어? 바람을 일으키자. 왜 우리가 약하냐? 어? 적어도 저런 어? 불법 정당, 저는 국민의당을 정당이라고 안 말해요. 불법 집단이랑 싸워도 우리가 명분이라도 있잖아. 어? 어? 바람을 일으켜갖고. 또다시 적폐의 준동, 적폐의 준동을 상기시켜! 또다시 국정농단 세력에게 서울시장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직도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의 그 쇼크가 많은 국민들은 가시지가 않았어! 그래서 박근혜 사면해야 된다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거든. 그쵸? 박근혜 사면에 왜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는지를 가만 생각해봐. 쇼크가 있었다는 거거든. 충격이 강했다는 거거든. 국정농단 세력에게 또다시 서울시장을 넘겨주시겠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에 또다시 준동이라는 바람을 일으키고 민주정부가 국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공공정책을 내놓고 부산은 가덕도로 밀어붙이고 그렇잖아. 부산은 가덕도로 가덕도만 던져갖고 확실하게 추진시키면 그냥 갈라치기가 돼. 부산 서울 다 이겨야죠. 왜 하나는 이기고 왜 하나 져야 돼요. 그래서 선거는 몰빵이다. 선거는 단 하나의 표로 응집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응?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종석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임종석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우상호를 지지한다. 그쵸? 서울시장 후보로 우상호를 지지한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임종석과 우상호는 친하다? 그건 진짜 정치 초단이고. 임종석은 서울시장에 관심이 없고, 임종석은 대권에 관심이 있구나로 봐야죠. 그쵸?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울시장 후보로는 임종석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서울시장에는 관심이 없다. 임종석은 대권에 몸을 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럼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의 대권 후보가 보이는 거고 추미애 대표도 보이는 거고 그쵸?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그렇게 좌절할 만한 구도가 아니에요. 경기가 망했습니까? 뭘 망했습니까? 정부가 여기서는 이제 발빠르게 정책을 실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발빠르게 정책을 일사천리하게 국민이 피부에 와 닿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4.27 재보궐선거 이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권을 잡고 있는 힘을 보여줄 거고 우리 민주주의의 대단한 파이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이 조직싸움이라고 그랬죠. 잘 봐요. 우리가 지방선거를 완성했죠.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방선거 완성했죠.
지방선거 완승했어요. 거기에 지방선거 거의 서울시 의회 가면 90% 이상이 아마 국민의힘이 한석인가 그럴걸? 서울시 의회 가면 한석인가 그럴 거예요. 그쵸? 국회 강남 빼고 거의 다 먹었죠. 그쵸? 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국회의원까지 사실 서울 전역에 그쵸? 서울 전역에 그 지역에서 난다 긴다는 조직은요 전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움직이고 그러면 그 조직에 시의원 구의원과 연결되어 있는 또 이권들이 있고 또 시의원들과 이 조직만으로도 민주당은 거의 반 이상의 선거를 이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15 총선에서 우리가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지방선거의 완승이었어요. 지방선거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뭐 한나라당이 대부분 지방조직은 다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직을 지방선거에서 민주진영이 90%를 찾아오면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함으로써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대승을 할 수 있는 거의 기초적인 역할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조직 싸움이 일어났을 때 시의원, 구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힘이 거기서 또 발휘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또 서울에서만 엄청난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원 조직들이 있는 것이고 잘 생각해보세요. 아주 신나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현직과 비현직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직 국회의원들이 힘이 있어요? 전직 국회의원이면 없어요. 어느 동네 가도요 현직 국회의원 한번 뜨면요 동네 이장부터 해갖고 의원님 하면서 막 따라다녀요. 그쵸? 민주당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총체적으로 동시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면요 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민주당이 총 50몇 석인가? 거기에서 거의 50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누가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요? 저쪽 집단은요 이익 집단이에요. 저 국민의힘은 이익 집단이라서요. 자기네들이 이익이 안 되면요. 민주당 찍었다가 저쪽 찍었다가 민주당 찍었다가 저쪽 찍었다가 하는 놈들이에요. 지역 거기 기득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쫙 뜨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원 사격을 해주면요. 서울시에서는요. 그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그냥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서 현직과 전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요. 전직 국회의원 지나갈 때 에휴 이번 떨어져갖고 뭐 저 떨어질 줄 알았어 그러죠. 현직 오죠. 아 요번에 저 사람 됐는데 아주 야무진 것 같아. 논평이 달라요. 특히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토건업자들. 그렇죠? 토건업자들. 과거에는 국민의당한테 불붙었다가 딱 국회의원 바뀌면 명함 확 바꿔요. 예, 명함통 싹 쓰레기통에 명함 가갖고 딱 쳐봤고, 명함 다시 파! 그랬고, 민주당 명함 딱 파갖고, 자문위원회라고, 무슨, 명함 쫙 파갖고, 의원님 하면서 졸라 따라다녀! 응? 진짜 그래요! 제가 의원님, 내가 각 지역 돌아다녀보고, 늘 선거 촬영 다녀보고 하면요, 저 사람 작년에 빨간 잠바 입고 있었는데,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19대 때 빨간 잠바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20대 때는 파란 잠바 선거 운동을 하네? 진짜 여러분들 각 지역 한번 보세요. 제 말에 틀려요? 여러분들 각 지역에서 선거 운동했던 사람들 봐봐요. 19대 때 빨간 잠바 입고 있다가 대세가 이쪽으로 기울으면요 파란 잠바 입고 선거운동 열심히 해요. 그게 바로 현직의 위력인 거예요. 응? 걔네들은 집에 늘 잠바가 두 개 있잖아요. 기호 1번 2번
빨간 잠바, 파란 잠바 늘 바꿔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명함 싹 버려요. 쓰레기통에 명함 싹 쓰레기통 외우고 버리고 저쪽 캠프에 바로 합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지역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돌아다녀 보면요, 각 지역 국회의원 선거 돌아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벌써부터 캠프 꾸릴 때 보면 알아요. 캠프 꾸릴 때 아, 이 사람이 될 것 같으면요, 과거 빨간 잠바들이 많이 모여요. 아유, 내가 그 꽤나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 좀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 아유, 내가 세 번을 내가 그 빨간 잠바들 밀어줬더니 못 쓰겠더라고.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이 한번 좀 잘할 거라고 믿고 내가 이번에는 민주당을 밀기로 했어. 이러면서 그냥 캠프에 찾아와. 나 아저씨 누구? 나 저쪽에서 건설업 하는 사람이요. 내가 이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어?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아, 여기 의원님 후보자님 계신가? 뭐 이렇게 들어와요. 어? 누구 하면 막 자기의 과거 이력을 얘기해요. 내가 여태까지 이 국회의원들 거의 그 사람들 얘기들 들어보면 다 자기가 만들었대. 동네 다니면서 명함 파갖고 동네 유지노릇 하시는 좀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 다 자기가, 여기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다 만들었어. 그 사람들을 얘기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선택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다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세 번이나 밀어놨을 눈치는 빨라. 이번에는 민주당 대세다라면 선거 캠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선거 캠프에 그런 사람이 많이 몰리면,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굳이 그런 사람들 오는 거를, 아니 지난번에는 국민의 잣 응원하셨잖아요, 빨리 나가세요 이럴 필요가 있어? 없거든.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와중에 드루킹 같은 새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캠프에서 가끔 막 고소고발전 일어나죠. 그런 뿌락치들도 들어와갖고 캠프에서 돕겠다 그러면서 후보 몰래 돈을 쓰고 막 이러다가 문제 발생하고 그러는, 그래서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선거판이에요, 선거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후보 대 후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암울해 보일 수 있죠. 안철수를 지지하는 후보가 몇이나 될 것 같아? 그래서 신기루라는 거예요. 안철수가 일반 대중들한테 과거같이 인지도가 높아요? 그냥 안철수, 그냥 전국적으로 전화해갖고 지금 후보가 누군지도 몰라. 민주당 후보가 없으니까 안철수가 지금 1위를 달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민주당 후보 누가 딱 정해졌다,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안철수가 그냥 20%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의 후보가 박영선이든 누구든, 딱 됐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선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아예 그냥 그 안철수는 나온 것 같고, 안철수 출마하는 사람들이 들어봤거든. 그렇게 안철수 얘기하는 거야. 뭐 안철수 뭐 출마했던 것 같은데 저쪽 누가 나왔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20몇 프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민주당이요, 선거 딱 붙잖아요. 전면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각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들 딱 모여갖고 조직력 강화하고 이탈 없고 더불어민주당 대깨문들, 문팬들 할 거 없이 개국본 진짜 우리 자발적으로 선거 흥행을 일으키면요, 압승이에요, 압승. 그게 바로 조직의 힘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은석수 없는 조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배지 없는 조직이 여러분들 오래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이미 난다 긴다 하는 동네에서 방귀 좀 끈다는 놈들은 전부 현직들에게 다 붙어 있어요. 과거 빨간 잠바 입던 놈들요. 여러분들 이렇게 암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방법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다 선거는 바람을 일으키면 이긴다. 여기저기서 잠바가 보여도 파란 잠바가 많이 보인다. 왜? 우리가 선거 보조금도 훨씬 많거든. 의석이 깡패라고 국회에서 여러분들 선관위에서 매년 선거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정당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정당 보조금이. 민주당이 거의 여러분들 3분의 2까지 가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어? 민주당이 거의 3분의 2를 가져가요. 어? 정당 보조금에서 180석이 썩어 민주당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인터넷 당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쪽수가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응? 이기는 싸움이다. 응? 알겠죠? 그 얘기를 좀 꼭 해드리고 싶었다. 네.